베타 더하기 감마랑 알파 더하기 델타의 대수를 물었는데 요거는 이제 대칭축을 보면은 대칭축을 보면 알파와 델타의 중점이 대칭축이 되고 베타와 감마 그럼 알파와 델타의 대칭축은 이 대칭축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칩니다. 오른쪽으로 당연하죠. 왜냐하면 기울기가 1보다 크니까 왜 그런지는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즉 요거는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하고 2분의 알파 더하기 델타를 비교했을 때 요게 더 크니까 요놈은 거짓이 기억은 거짓 기억은 거짓이 되고 자 두 번째 방정식 그 두 분의 곱이 요것이 된다 그럼 알파 델타는 알파 델타는 직선과 포물선의 교점이니까 일단은 fx equal gx를 풀어봅니다. 요걸 풀어보면은 ax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m의 x 플러스 c 빼기 n 이꼴 제로 되니까 요거의 두 근이 뭐냐면 알파 델타다. 자 그러므로 이제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? 두 근의 곱은 알파하고 델타는 a분의 c 빼기 n이 되죠. 자 그러면 이제 이 f의 2x equal g의 마이너스 x라는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면 f의 2x를 집어넣으면 저 2x를 집어넣으면 4ax의 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 equal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이 되고 요걸 이제 정리를 하면 4ax의 제곱 더하기 2b 플러스 m의 x 플러스 c 빼기 n 이꼴 제로 되는데 요거의 두 근의 곱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4a분의 c 빼기 n이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4a분의 c 빼기 n이 알파 델타니까 요놈이 알파 델타가 되죠. 그래서 요게 4분의 1의 알파 델타가 되니까 요것은 2번은 니은은 거짓이 되겠죠. 그리고 디귿은 근의 변형 형태인데 f 베타하고 f 감마가 제로니까 그러면 요 fx라는 f 2분의 x 빼기 1이라는 방정식에서 요 근이란 말은 요 x를 의미한 x 그러면 요 놈을 여기 집어넣고 요 놈을 여기 집어넣어서 이게 0이 되면 근이 되겠죠. 그런데 요 놈을 여기 집어넣으면 뭐 되느냐 하면은 요 놈을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 이게 뭐 됩니까? 요게 집어넣으면은 요걸 집어넣으면은 2베타에서 나누기 2로 나누면 F베타 되죠. 근데 F베타는 0이 되니까 근이 되는 거죠. 이거 두 개 다 집어넣으면 요걸 만족하니까. 그러므로 요것도 참이 됩니다. 그래가 정답은 1번이 되겠고. 자, 19번. 둘레 길이 최대값. 뭐 중산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직사각형이 결정되면 요 한 점 B점을 잡으면 결정이 되는데 일단 대칭축을 하나 꺼보면 대칭축의 요점의 좌표는 4가 되겠죠. 그럼 이 B점을 우리 좌표를 T로 두면 요 길이는 T 빼기 4가 되고 요 길이도 T 빼기 4 요 길이도 똑같고 그럼 이 높이는 뭐가 되느냐 하면 8T 빼기 T제곱이 되죠. 그러므로 이제 둘레 길이는 어디에 되느냐 하면 일단 T의 범위는 4에서 요건 0이고 요거는 x축과 8이 되고 8 사이에 위치하고 이제 둘레 길이를 구하면 둘레 길이는 t 빼기 4가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8t 빼기 t 제곱이 요것이 2개가 나옵니다. 그럼 요걸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6t 4t 하면 20t 마이너스 16이 되고 자 완전 제곱 2차함 최소로 하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t 빼기 t 제곱 빼기 10t 플러스 25 빼기 25 빼기 16이 되고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에 t 빼기 5의 전체 제곱 50 빼기 16 하면 34 되겠죠. 그러므로 이제 t가 5일 때 최대값 둘레 길이 최대값은 34가 되겠네요. 34. 그 다음 요 유형은 뭐 정석에도 있는 유형인데 요걸 풀어보면 일단 fx를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누었대 몫이 q1x가 되고 나머지는 3x 빼기 4가 되고
그 다음에 x 빼기 1로 나눴더니 몫이 q2x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17이고 또 x 더하기 2의 제곱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3x라고 두고 나머지가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2차식 즉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되는데 이것이 나머지 rx가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물은 거는 이 fx 요 그냥 문제 조건을 쓰면은 요거 요거 요게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이거 전부 fx로 똑같은 항등식 그런데 여기서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3x 빼기 4가 되어야 되는데 요 다음식은 요거로 나누고 떨어지고 그럼 여기서 나머지는 안 생기고 여기서 나머지가 생기는데 요 2차식으로 요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a가 되고 나머지가 요게 되어야지 결국 이것을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3x 빼기 4가 되겠지요.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항등식이 될 전부 다 항등식이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같다. 말로 하니까 그래 한번 써주면 요 식과 요 식에서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3x 빼기 4로 같다. 그러므로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를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a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3x 빼기 4가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요놈이 x 더하기 2의 제곱에 x 빼기 1의 q3x가 되고 플러스 x 더하기 2 곱하기 a 플러스 3x 빼기 4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. 결국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놈과 요놈이 또 항등식이니까 여기에 수치를 대입하면 수치를 뭘 대변하면 x 대신에 1이라는 수치를 대입하면 17이 되고 여기에는 집어넣으면 뭐 되면 여기는 이거 날아가니까 없어지고 0 되고 여기 1 집어넣으면 9a이고 9a 빼기 3 빼기 4하면 1이 되고 이걸 계산하면 A는 18이네요. 9이 18이니까 A는 2가 나옵니다. 2. 그러므로 나머지 RX를 구하면 X 더하기 2 곱하기 2 플러스 3X 빼기 4가 되고 이걸 전개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8X 3X 하면 11X가 되고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. 그러므로 R-1을 구해보면 2-11 더하기 4하면 이것이 마이너스 5가 나왔죠. 그 다음 21번 중근을 갖는다. 중근 가지고 판별식 D 꼴 짝순 D 프라임 꼴 제로가 되겠죠. D 프라임 꼴 제로. 그리고 뭐 정수 조건이 있으니까 이제 정수 조건 있으면 딱 눈치를 끌어야 되는 게 요거는 정수 조건은 부정 방정식이 되겠죠. 그러면 요걸 풀면 이제 판별식 D 프라임을 쓰면 A 빼기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제곱 플러스 3AB 빼기 5A 빼기 3B 더하기 4 이꼴 판별 D 프라임이 제로 중근될 요건. 그럼 요걸 계산하면은 요 식에서는 얼마나 되고 마이너스 4AB 나오고 A제곱 B제곱 떨어지고 플러스 3AB 되고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B 플러스 4 이꼴 제로 미수 두 개고 식이 하나고 정수 조건이니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의 해법은 인수분해형 분수형 제곱형 뭐 기타형 이렇게 많은 요거는 이제 가장 뭐 기본적인 인수분해형이죠. 인수분해형 요걸 계산해서 이항을 하면은 AB 더하기 5A 더하기 3B는 4가 되고 그러면 요걸 이제 인수분해형으로 고치면 A 되고 여기에 B 곱해가지고 문자식 곱하기 문자식 이꼴 정수되는 형태로 바꾸면 5A니까 여기는 더하기 5를 적어주고 3B니까 여기는 더하기 3을 적어넣어 3, 5, 15니까 빼기 15 해준 걸 이항을 하면 더하기 15 되는데 4, 5 하면 19 이런 식이 나오겠죠. 이런 건 금방금방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정수 곱하기 정수가 나왔으니까 요 부정방정식의 해법을
회를 구해보면은 일단 19가 나오려면 1, 19하고 19, 1하고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9, 마이너스 19,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가 여기서 a, b의 순서상을 구해보면은 요 값에서 3을 빼준 값이 a니까 요는 5를 빼준 값이 b가 되겠죠. 그래가 요 순서상을 한번 쭉 써보면 해가 몇 개 나오냐면 4개 나오네. 4개. 부정방정식의 해 순서상 이렇게 4개 나오는데 3을 빼면은 마이너스 2, 3을 빼면은 16, 3을 빼면은 마이너스 4, 3을 빼면은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를 빼면은 14, 5를 빼면 마이너스 4, 5를 빼면은 마이너스 24, 5를 빼면은 마이너스 6. 그럼 여기서 이제 AB 값을 찾아보면 AB 값으로 구해보면